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세금 혜택도 빵빵하고 유지비 또한 저렴한 쉐보레의 스파크 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식으로 약 7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던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무사고의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또 누유 부분에서도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인데요. 저와 함께 하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스파크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머플러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 진행되어 있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행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거리 주행하시다가 머플러 쪽은 점검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안쪽 보시면 토션 빔도 부식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일 스프링이나 댐퍼도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8mm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네, 6.7로 약 80% 트레드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 확인되었고요.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디 프레임 쪽에도 언더코팅이 두텁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식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우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고요.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누유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팬 쪽 보시면 성능지와 동일하게 미세 누유 흔적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대편 미션과 미션 오일 팬 쪽에도 미세 누유 흔적 한 방울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 등속 조인트 쪽 보실게요. 등속 조인트 보시면 이 부분이 터지게 되면 구리수가 유출되는데요. 터짐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활대 링크도 견고한 모습.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싱이나 로우암 볼 조인트까지 유격이나 이탈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확인해 보실게요. 반대편 역시 등속 조인트, 타이로드 엔드 부싱, 로우암 볼 조인트까지 제자리에서 튼튼한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네, 6.94로 약 80%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해당 차량은 타이어 얼라이먼트 상태 역시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 상태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냉각수는 보충이 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앞에 있는 스티어링 오일은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습니다. 네, 엔진 오일 수치 확인해 볼 텐데요. 엔진 오일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해당 차량은 44%로 약 2,0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봐볼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는 상태 보이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인수하게 되시면 냉각수 보충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소모품 비용 지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차량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실 주행거리 70,770km로 확인되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게요. 네, 엔진에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의 회전 속도 보시면 600 후반에서 700 초반으로 안정적인 일직선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션 상태 점검해 볼게요.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 감지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옵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블랙박스가 들어와 있고요. 뒤쪽으로는 네,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옵션은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고요. 네, 센터 페시아나 대시보드 쪽에도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 시트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요. 제가 하차한 후 전 좌석을 카메라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선호도가 높은 화이트 컬러의 차량인데요. 정면으로 보시면 본네트 쪽에 네, 살짝의 오염도가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구매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양쪽 헤드라이트에는 깨지거나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습니다. 앞 휠쪽 보시면 살짝의 오염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휠 컨디션은 네,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쪽 사이드 실 부분 보시면 네, 오염도 있는 모습 확인되었는데요. 구매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도어 쪽은 아주 깔끔합니다. 네, 뒤쪽으로 보시면 네, 테일 램프 쪽 손상이 가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네, 운전석 쪽 보시면 네, 도어 쪽 네,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지만 이쪽도 사이드 실에 살짝의 오염도가 있다는 점은 구매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쉐보레 스파크 밴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은 저렴한 유지비도 장점이었지만 하부 컨디션은 물론 엔진과 미션 상태, 성능 면에서도 모두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실 차주번호로 연락 주셔서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